땅굴 논란 중 한 곳이었던 일산 구사단 맞은편의 굴인데요. 2015년 무렵인 것 같은데 그때로부터 7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현장에 군 기관에서 나와 농수라고 하고 덮고 말았습니다. 민간 탐사대 시각에서 봤을 때 좀 조사가 필요해 탐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는 한 개의 굴만 노출되어 있어서 굴 속에 직접 들어갔던 이 영상의 인물은 허 목사님이라는 분으로 지금도 불의에 맞서 행동하는 분이십니다. 굴 속으로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좁고 오래 방치된 것처럼 무너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어느 정도 들어갔다가 더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서 되돌아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네. 저 안에 굴이 보이네요. 저 안에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복해서 들어갑니다. 저 안에까지 들어가 있네요. 이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땅굴이 무너지지 않게 또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이죠? 엄청나게 나무가 곳곳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머지가 다 전방까지 보이는데 이쪽은 제가 들어온 한 10, 23m 들어왔네요. 제가요. 이제 나가겠습니다. 나무 목침 봐요. 여기저기 나무 목침이 세워져 있잖아요. 무너지지 않게, 헐기 무너지지 않게. 나가는 입구가 저기 보이는데 이 목침. 제가 들어온 게 한 10m, 12m. 저 앞으로 한 15m까지 보입니다. 한 25m 굴. 아니다. 제가 들어온 게 15m 되는데, 한 30m까지 되겠네요. 30m까지 보이는데, 그 후에는 밑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은 후, 저희 탐사대에서는 추가 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입구에서 수십 미터 지점부터는 막힌 것으로 보였던 굴이 막힌 지점을 지나니 굴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굴이 하나가 아닌 두 개의 굴이 다우징에 의해 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점은 지도에서 보듯이 북쪽 철책에서부터 약 34km 그리 멀지 않은 지점이라 할 수 있겠고 7년 전과 달리 지금은 주변에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 있어 아무 일 없는 것처럼들 평온한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6, 70년대처럼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으면 국가와 국민이 북한을 규탄하고 안보 의식을 제1로 하여 나섰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위에 수상한 사람이나 징후가 있어도 신고도 잘 하지 않고 어떤 안보 기관에서는 아예 접수조차 안 받는 체제로 기능을 무력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넘어와 5시간 동안 휘젓다가 놓치는 사례를 통해서 안보가 너무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될 터인데, 지상도 그럴진데 보이지 않는 지하의 땅굴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추적 탐사 과정의 영상을 1월 보시게 되겠습니다. 여기 일산 구사단 앞이라고 하는데 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는 지금 처음 오신 건가요? 예, 처음 왔습니다. 여기에 그 땅굴 논란 여부가 많은 지역인데 오늘 그 처음 탐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처음 해봅니다. 예, 이쪽을 한번 좀 그럼 정밀 탐사를 한번 해보시죠. 동공은 동공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쪽으로 막히고 저쪽으로 막히고 저쪽으로 막히고 와서 이렇게 방향이 틀립니다. 틀려서 이쪽으로 지금 나가는데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거든요. 방향이 이렇게 틀어서 틀었어요. 한번 봅시다. 지금 지적도상에 나오는 농수로가 있다 그랬죠? 두 개가 잡힙니다. 왜? 방향이 가지요. 가면 아까 그 뚫었던 노선이에요. 요 윗 노선이. 자, 깊이 한번 볼게요. 탐사대가 다우징 탐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산 아래에서 탐사대를 주시하는 매우 날카로워 보이는 건장한 사람이 시야에 들어와 몸을 서서히 움직이면서 카메라를 그쪽으로 향해 담던 중 이를 눈치챈 남성은 차에 탑승하여 빠져나갑니다. 당시 일산 구사단 땅굴은 민간 탐사대들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제기를 하였던 장소이다 보니 북에서는 남한의 고정 간첩들을 통해 동향을 주시하고 땅굴을 관리하는 요원을 배치하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출구였다는 얘긴데? 지금 여기서 발견된 이 노선은 집을 통과해서 그 기존 발견됐다 하는 노선에서 산을 타고 올라와서 약간 방향이 틀립니다. 약간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집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오는데 저쪽 밖에 산 능선에서 저쪽에서는 19m 정도 깊이가 나왔는데 여기 와서는 깊이가 23m가 나옵니다. 23m. 저쪽 바깥쪽으로는 점점 예, 아무래도 출구 쪽으로 점점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1, 2, 3, 4, 5m 떨어져가지고 하나가 다시 발견이 되는데 저쪽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하나가 발견되는데 역시 똑같이 하나 2m에 1점 약간 빠지는 1.8m에 폭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깊이는 재보니까 저쪽에서 23, 이쪽에서 24m 정도 나오는데 하면서 돌아가면서 보니까는 멈췄다 돌아갔다를 반복하는 거 보니까 아마 굴이 좀 약간 좀 무너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위쪽으로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두 개밖에는 잡히질 않습니다. 폭은 1.8, 1.8 두 가닥이 지나고 한 가닥은 여기 와서 끝났고 한 가닥은 전진을 해서 저 산 쪽으로 진행을 했고요. 미터 수는 23m, 4m에서 19m 쪽으로 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쪽으로 가면 군부대 앞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비상시에는 이쪽을 출구를 만들려고 계획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아까 저 차 아니에요? 저 차 아니에요? 저 차 여기 사는 사람인가?
자꾸 여기를 돌아 왜? 선생님, 두 가닥이 잡히는데 한 가닥은 요 집 끝머리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두 가닥이 잡히는데 지금 두 가닥이 같이 내려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내려와요, 두 가닥이. 농수로는 저기 있는 거예요? 네, 농수로하고 상관없이 깊이가 23m 정도 돼. 저쪽은 그렇지. 19m잖아요. 네. 23m. 아, 들어가 본 사람이 얘기가 거기서 한 15m 가다가 네. 밑으로 떨어진다. 그렇죠. 밑으로 떨어진다. 아, 그거는 뭐 나는 그 얘기는 못 들었고 하여튼 제가 탐사한 거로는 그 19m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쪽 깊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렇게 오래 판지 오래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예, 예. 동굴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 다른 지역에서는 동굴일 경우에 공기 반응이 막 살아나오는데 공기 반응이 없어요. 한번 쭉 가서 가다 보면은 이게 지선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구사단 앞으로 뚫고 나올 출구라고 보여진다면 실질적으로 본선이 나올 겁니다. 지금 본선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시내 쪽으로 가는데 일산역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쭉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그 화면상에서 네. 땅굴 화면상에서는 다우징이 돌아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우징이 돌아가는 자리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갖다 대면은 나오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하나 찾기 위해서 한참 동안 돌아다닌다는 거죠. 오늘도 사실은 그건 2시간 가까이를 돌아다닌 후에 이게 사실은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굴이 있는 데서만 그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공간 반응이 있는데 다리 위라든가 맨홀 위라든가 뭐 이런 지하 공간이 있는 데서 돌아가지 아무 데서나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다우징이 반응하는 것에 의존하여 탐사를 해 나갔는데 두 개의 땅굴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나타나고 있는 길을 따라 탐사를 해 나갔습니다. 정확히 돌고 그 다음에 2m 얘네들이 GPS를 활용해서 추적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옆 라인과의 폭이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발고도를 가지고 추적을 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지상에서 도움을 주고 지하에서 뚫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기 반응만 없어서 오래전에 뚫었다라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라인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요 라인 찾아가면 이 라인이 끝나는 데에서 아마 본선이 아마 반드시 잡힐 겁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본 라인을 한번 찾아보는 쾌거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면서 날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2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